여러분,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자신들의 아들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그렇게 숭배한 이유는 바알을 그렇게 숭배해야 풍년이 임할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바알을 숭배했던 거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마치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것 때문이라 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셔서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성경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지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높이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저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는 귀가 어둡고 이 성경 말씀을 듣는 데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그저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자신의 성공과 탐욕을 자극하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항아리를 깨뜨리시듯이 우리를 징계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되돌릴 수 있으시니까요. 그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성령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